오늘 말씀 잠언서 23장 말씀 2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저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정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며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는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2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사실상 이 잠언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가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술 취한 자의 미련한 결말은 어떠한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술 취한 자가 되지 말자. 그거죠. 다시 더 말한다면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27절 말씀에 나오는 게 음녀예요. 어떤 자가 음녀이냐? 여러 번 말씀을 나눴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음녀는 남편이 있는데 간음하는 여자가 음녀예요. 남편이 있는데 간음하는 여자. 성경에서 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의 음행하는 자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의 음녀는 변질이 되어진 교회,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음녀에 대한 것은 계시록 16장부터 18절까지 음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어떻게 해서 음녀가 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변했기 때문에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죄인으로서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었던 자이지만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의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음녀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음녀를 깊은 구덩이라고 말했고 이방 여인을 좁은 함정이라고 말하면서 음녀와 이방 여인을 한 통속으로 같은 자리에다 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타락한 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여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라라는 겁니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또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는 것도 좁아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함정은 빠져서 들어가 버리면 다시 나오기가 어려운 게 좁은 함정이다 이런 거죠.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함정을 음녀나 이방 여인들이 주고 있다. 이 말씀은 그럼 뭐죠? 우리가 육의 것을 취하고 이 정도는 주님이 이해하실 거야. 한번 맛보고 한번 취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 둘셋 하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거리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이 육적인 생각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분명히 육적인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 옆에 굴복을 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한번 잡아버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그 다음에 점점 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바로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타는 자가 되어져야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제가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영적 회복의 시대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셔야 해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만 해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기도하시면서 내 영이 눌리지 않으셔야 돼요. 지치지 않으셔야 되고요. 내 영혼이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아 말씀도 더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내 영혼에 외치는 소리예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따르릉 와서 기도 시간 다 빼앗기고 아니면 뭔가 일거리가 생겨서 기도 시간을 빼앗겨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해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지면 눌리게 되어져요. 더러운 영들이 와서 계속 그렇게 해서 눌리거든요. 은혜를 다시 받고 회복시킬 거를 못하게 하려니까 사단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이 들어와서 돈은 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내 영혼은 죽어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이 벌게 일거리 많이 들어온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만큼은 잘라야 될 건 잘라야 돼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기도와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육체에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의 양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근데 영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먹어요. 성소에 들어가야 먹어요. 성소 바깥에서는 못 먹어요. 기도한다고 번제단에서 깔짝깔짝 대다가 성소까지 못 들어가면 못 먹는 거예요. 무교병의 떡은 성소 안에 있어요. 금초대도 성소에 있고 향단도 성소에 있고 언약궤도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다 찢어졌는데 그 안에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사는 거라는 거.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음녀가 아 음녀는 그런 사람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음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의 길을 놓쳐버리면 내가 어느 날 음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음녀가 누구예요? 나쁜 짓을 찾아서 하는 게 음녀가 아니고요. 순간에 힘들어서 세상 거를 찾는 그 순간에 음녀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깊은 구덩이고 좁은 함정이라서 빠져버리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잘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발의 등이 되어야 되고요. 가는 길에 빛이 되어야 해요. 내가 어떻게 가야지만 바른 길이고 실족지 않을지를 말씀이 늘 빛을 비춰서 밝게 알면서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띄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거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예요.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게 양식이 아니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내 심령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배불러지는 거 감격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이런 게 와야 되는 건데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오거든요. 기도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렇게 오거든요. 이 음녀는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나오는데 그 붉은빛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득 거기다 썼다고 하는데 종교다원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영혼들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는 내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야지 이게 지금 틀린 말을 하는지 맞는 말을 하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틀린 말을 해도 그게 틀린지 모르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대, 우리 목사님은 믿을만 하니까 그렇대, 그러고 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라는 건 적그리스도 영 맞잖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목사예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단 종교가 아니에요. 목사인 사람이, 그것도 성도들이 추앙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목사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이 아주 범람에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홀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 함정에 다 빠뜨리고 있고, 눈이 멀어지고 귀가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잘 믿고 있다고 가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으며, 이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울며 불며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내가 붙잡으면 먹히나요? 안 먹히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저 영혼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귀에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니까 마음에 와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와서 찔리지도 않고 충격도 없고. 오늘 28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죄인으로서 악한 길을 가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6절에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성도들을 피를 흘렸으며, 그 영혼들을 죽여서만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죽여서만 피에 취한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면 피 흘린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권세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피 흘리면서 그 성도들은 자기가 지금 피 흘려 죽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목사를 숭상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아니라 주여주여 하는데 목사가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말이 하나님 말이 되어진 거죠. 음녀는 그렇게 사람들을 홀여서 눈을 멀게 하고 귀가 멀게 해서 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도 그 구덩이가 구덩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떠나라, 이 교회 생명이 없다 했을 때 제가 그 교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꿈에 그 교회가 캄캄해요. 빛이 없어요. 내가 문 앞에서 문을 열었는데 교회 바깥은 오히려 빛이 있어요. 근데 나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서로 엉겨져가지고 이 빛이 있는 문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못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깊은 웅덩이의 음녀에 의해서 빠진 영혼들이 그렇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하잖아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그들이 욕심에 이끌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분명히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거짓 것을 저들이 믿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진리를 저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심각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줬는데도 그건 목사님이 하는 말이고 나는 나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못하지 이러면서 내 길을 계속 고수해서 가신다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는 그 길에 내가 굴비 엮이듯이 엮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원치 않아요. 근데 말씀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불의를 좋아하니까 아직도 육의 것을 좋아하고 아직도 육의 것을 못 놓고 그래서 불의를 좋아해서 불의를 따라가고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나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 음녀하고 음행한 사람이 계시록 17장 2절에 나와요.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고 나오죠. 임금이 누구예요?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말한 음행의 포도주는 뭘까요? 세상술이에요. 세상술. 그들이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의 불의를 좋아해서 세상을 두고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세상을 좋아해서 그걸 따라가고 있고 그것을 여전히 취해가고 있고 이걸 놓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수하고 있으니까 세상술에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9절에 재왕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아예 세상에 취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생각을 하면 십자가 길은 이 길을 고수하면서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져서 나머지 다른 건 2차적인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인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 예수님 찾고 십자가 찾으면서 세상 좋아서 세상 취하고 이렇게 해서 양다리 걸치는 거. 이게 혼합한 술이죠. 이 술, 저 술 다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는 술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포도주,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마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포도주만 마시라는 거죠. 세상 술 마시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앙이 이런 사람들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근심이 이런 사람들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근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는 거죠. 세상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어져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분명히 주셨는데 기쁨을 주셨는데 세상 일이 나한테 근심이 되게끔 마귀가 역사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세상 일에 돈 벌고 그거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분쟁, 서로 육체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분쟁을 하게 되어지고 뭔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분쟁이 이루어지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영적 분쟁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워서 이 분쟁이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오히려 낙담이 있고 오히려 좌절이 오고 오히려 기도도 하기 싫고 안 나오고 이거 다 뭐예요? 악한 영에게 공격받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요 힘이 안 생겨요. 말씀 듣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한 가지만 가지고 된다면 그냥 말씀만 읽으라 그랬을까요? 근데 말씀과 기도라고 두 가지를 다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새겨주셔야지 성령님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해주셔야만 내게 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이 이게 맞아 그러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 많이 하시고 왔지만
여러분한테 얻어진 건 무엇이었어요? 생명이었나요? 평안이었나요?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었나요? 아니었다면 다 잘못 믿은 거죠. 반드시 음녀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방 여인들은 이렇게 영혼들을 홀이고 영혼들의 피에 취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계시록 18장 2절에는 바벨론으로 표현하면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작게는 영혼 한 사람이 교회요. 크게는 그런 영혼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귀신이 거하는 처소. 군대 귀신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거기에 드글드글 모여 있고, 그 영들이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렇게 영혼들은 끌려다니고 있고, 그런 더럽고 가증한 일을 하도록 그 영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있어서. 이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의식 같은 거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죄의 길을 갑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라고 말해요. 그 음행의 포도주, 세상 술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교회가 취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 왕들하고 세상 지도자들하고 평화다 하면서 같이 하자.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평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하자. 우리는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는 평화해야 된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찾아 봉독하겠어요.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음녀가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금잔을 가졌다고 말해요. 번쩍거리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음녀가 가진 잔에 있는 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부류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부터 우리 2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31절 말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 포도주가 순하게 내려가듯이 여러분 말씀도요, 순하게 내려가서 달콤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 말씀이 좋겠죠. 근데 그것은 주님이 보지도 말라 그래요. 골로새서 2장 21절에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뭐예요? 그 앞에 20절 보니까 율법을 말해요. 세상 초등학문. 이 땅에 사람들이 뭔가 해석을 해서 준 세상 지식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 이것이 신학이에요. 그런 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1절은 그래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31절은 아예 보지도 말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 유익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금식 하나님이 시키실 때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했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 축하하면 금식해요. 한끼 금식. 한 끼를 뭐 40일 동안.
한 끼를 뭐 100일 동안 아침 금식한다. 여러분, 이거는 경건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 이게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사는 거, 이게 금식이에요. 그걸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예수님이 풀어주셨거든요. 멍에 줄을 끌어주셨거든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멍에를 다 꺾어주셨거든요. 그냥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거, 이게 육체에 대해서 죽은 금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고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 이게 금식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거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기서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는 그런 것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해방, 구원, 이게 아니면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해보셨죠? 귀신 내쫓으면 또 들어오는 거? 내 안에 쓴뿌리 제거하지 않으면 쫓아도 또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오히려 청소되어지고 나면 나갔다가 일곱 귀신 더 데리고 들어오는 거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쫓지 말아야지 저 일곱 귀신 들어올까 봐. 그 말은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도 내가 뽑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뽑아내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 쓴뿌리를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기도케 할 때 주님이 치유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쫓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나는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지배하고 지배하고 지배하게 하실 때,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다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래야지 나가요. 완전히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나가요. 귀신 쫓아내도요 또 들어와요. 내 안에 털을 잡고 몇십 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도 또 오고 쫓아내도 또 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주인으로 삼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승리하신 이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겨요. 그러니까 핵심이 예수님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열심히 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막 울고불고 했는데 근데 내일 그 귀신이 또 들어와가지고 나를 하여금 또 괴롭혀요. 물론 매일 쫓아야 되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쫓아야 되지만, 그걸 내쫓고 거기에 다시 채우려면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성령님이 채워져야 그들이 다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이 그것들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우리 안에 죄의 것이 아직 남아있고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정욕과 육적인 소욕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쓴뿌리들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으면 이것이 언젠가 나를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쓰러지니까. 디모데전서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 제가 10절을 봉독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7절로부터 같이 봉독하면 좋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의 삶이 대환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믿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저는 대환란 전에 휴거 있다고 믿지 않아요. 환란이 계속해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한테 올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죄악된 세상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똑같이 다 내린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앙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올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올 수도 있죠. 나팔을 불었는데 대접재앙이 오거든요. 그럼 나팔은 뭐예요? 경고예요. 나팔을 불 때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들마다 경고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라고 나팔을 부르는 겁니다. 그거 안 듣는 사람들은 결국은 대접재앙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에 초점이 맞춰서 오늘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사랑해서 탐욕으로 돈을 부자가 되려고 막 이런 사람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육체 것에 연연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33절 말씀처럼 그 눈이 괴이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마음이 상해지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세상의 술에 잔뜩 취해서 그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영적 문둥병이 된 상태죠. 계시록 18장 7절에 이 음녀가 뭐라고 말하는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가 자기가 영화롭게 되어져서 아주 사치스럽고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고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계시록 18장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하루 동안에 홀연히 그 재앙이 그에게 이르러서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홀연히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홀연히 갑자기 임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내 영이 온전히 서져 있는가 깨어서 기도하고 서야 합니다. 홀연히 오는 재앙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제가 주님한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주님, 저는 주님이 깨닫게 해서 주님을 만날 때만 살아있는 자여. 주님이 깨닫게 하지 않을 때는 내가 끌려다니면서도 끌려다닌 줄을 몰랐고 좋은 걸 먹어도 좋은 줄 몰랐고 좋은 걸 가져도 좋은 걸 가진 줄 몰랐다. 이건 죽은 자가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즐겁게 해줘도 즐겁지가 않고 좋은 옷을 입혀줘도 그게 감사하지도 않고 좋은 음식을 먹여줘도 그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살았지만 죽은 자였죠. 우리 영혼이 산 자는 좋은 걸 먹을 때 좋은 걸 알고 감사하고 좋은 걸 볼 때 그 좋은 걸 보면서 기뻐하고 좋은 걸 입었을 때 그걸 입어서 기뻐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 거 좋은 거 입을 때 기뻐하고 세상 거 구경하면서 좋으면서 좋아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는 심령 이런 사람이 모든 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한 사람 바로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누워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고 한 에베소서 5장 사도 바울의 말은 뭐라고 표현했냐고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해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지혜 없는 자들이 되어지면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거든요. 하늘의 지혜의 영이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몰라요. 지혜의 계시의 영이 와야 알아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세상 술에 취하면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에 힘써야 할 때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할 때예요. 시간을 내서 시간을 구별해서 할수 있는 만큼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환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복,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복을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람은 자연히 영권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영원 구원. 근데 그 영원 구원을 보니까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을 보니까 우리 안에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 근데 그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해왔거든요. 그걸 귀로 듣고 지식으로 받아버리니 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슴에 와서 화살같이 꽂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험뜨는 거는 콱, 여기 가서 그냥 독화살처럼 콱 박혀가지고 피 흘려서 죽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왜 여기 가서 안 꽂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 욕하는 건 여기서 안 꽂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콱 꽂혀야 돼요.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 받은 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영혼들을 그 화살로 쏴서 악한 거는 쫓아내고 그 영혼은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될수 있으려면 내 안에 말씀이 그만큼 꽉차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나도 살고 지금 끌려가는 내 가족도 살려내고 주위에 많은 영혼들도 살려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도 가슴으로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가슴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여기서만 기도하면요, 우리 집 천장도 못 뚫고 올라가요. 세상 술에 취하지 맙시다. 술 취하지 말라.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 술은 음녀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게 해서 말씀과 기도로 전혀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축복받을 길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우리 주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면서 영혼이 살아 일어나시고 제가 여러분의 얼굴에서 그냥 웃음꽃이 만발한 것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예수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살수 없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음녀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음녀가 되어져 있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고 있는데 오늘 나에게 이 말씀 듣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또 주님 앞에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심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셨는데 믿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이 세상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와서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여전히 이것을 만지고 붙잡고 맛보고 보고 그러면서 혼합된 술에 취할 때도 있고 또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찾겠다고 부르짖으나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지 몰라서 주님 앞에 애통할 때도 있고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할 때도 있고 이렇게 넘어지면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반복하나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자라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그 나라와 의만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몰라서 잘못 가고 있을 때에는 매를 쳐서라도 아버지 돌이키게 하옵시고 반드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 정말 부르짖을 때 주님을 만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심령에서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긴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를 주님 다 뽑아내시고 참으로 죽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